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네 또락물에서 미역을 감고자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는 이 지역이 무란 계곡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화악산이고요.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워낙 가물어서 물이 아주 작습니다. 지금 이곳이 상당히 물이 칼칼 넘치고 했던 곳인데 올해는 워낙 가물어서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어로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다시 이 어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로를 새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고기들이 이 어로를 따라서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 어로를 통해서 고기가 전혀 이동할 수 없었는데 올해 새로 다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로를 통해서 고기들이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서 물고기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로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어로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음번 장마가 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겠구나. 지금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수려한 곳입니다. 충북 영동 자락에 있는 겨울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미역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멀찌감치 보시게 되면 물고기들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노라면 예전에 어릴 적 또랑이 나와서 미역을 감던 그런 기억들이 소록소록 나면서 매우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여름철 땀 흘리던 것을 집에서 샤워를 해도 좋겠으나 이러한 또랑이 나와서 씻으면 이 또랑물이 한결 더 따뜻하면서도 새삼 몸에 잘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날그날 입었던 빨랫감들을 빨면 세탁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겨운 물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은 잠시 이곳에 있는 모습을 잠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랑에 나와서 미역을 감았습니다. 장마기가 조금 온 관계로
물이 약간 늘었습니다.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르게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어로 위에서 사실 몸을 닦았습니다. 어로 중간중간에서 몸을 닦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수로에 물이 어느 정도 차서 웅장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을 잠시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량물로 몸을 씻고 나니 몸엔 한결 가볍고 산뜻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윤어날과 마찬가지로 도랑에서 미역을 감추고자 도랑에 왔습니다. 장마철인지라 비가 조금 와서 물이 약간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도에서 씻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현재 어갱이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 아래 부분에도 지금 어갱이를 잡고 있는 분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도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물 높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고기들이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어도가 짧게 만들어져 있어서 고기들이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었는데, 늘상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게 어조가 새로 만들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수량이 조금 늘어서 상당히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적정하게 씻고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수면과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물소리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늘상 제가 도랑에서 미역을 감든 그런 볼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어도가 이렇게 길게 쭉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 어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고 이 뽀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지난 겨울에 이 어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 긴 어도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이 어도 위에서 몸을 씻고는 하였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곳이 사실 장마가 져서 물이 약간은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량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를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고 이것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윗부분으로 보이는 쪽이 삼도봉 쪽이 있는 민주지산 상류 쪽입니다. 제가 이 도랑에서 미역을 담는 곳은 중간에 어도가 있는 곳입니다. 이 무더위를 물소리와 함께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도랑에서 미역을 담았습니다. 장마철이지만 아직은 이 충북 영동 지역은 비가 별로 오지 않은 관계로 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수량이 너무 작아서 지금 포에 물이 쫄쫄쫄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작년 겨울에 어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물고기들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샤워를 해도 되겠지만 이 도랑에 나와서 미역을 담노라 하면 옛날에 어렸을 적 도랑에 가서 씻던 그 기억도 솔솔 나지만 도랑물로 씻게 되면 훨씬 더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체험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 이야기가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미 예전 어릴 적 도랑에서 씻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늘상 일을 하면서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이 도랑에 나와서 겨울물에서 씻고자 하고 있습니다. 옛날 기억도 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씻는 것보다 훨씬 더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이게 곧 힐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 이러한 겨울물에서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것, 이런 피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는 게 다른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까이 있는 이런 소소한 작은 일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제가 늘상 찍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보시라고 제가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은 이곳에서 함께 씻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소리와 함께 잠깐 쉬어가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상 목욕을 하는 그 주변의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초 작업을 마치고 소랑에서 미역을 담게 됩니다. 지금 이 충북 영동 지역은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물이 아주 쫄쫄쫄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껴 있지만 비가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도 사실 겨울에 나와서 미역을 담고 빨래를 하고 그 사이도 보시면 지금도 주변에서 올갱이를 잡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보입니다. 멀리에도 보이고 특히 이 충정 지역인지라 올갱이를 잡으러 굉장히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쫄쫄쫄쫄 흐르는 이 물 속에서 찍고 나면 신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신선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사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을 많이 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비가 오겠죠. 그 비가 올 날을 고대하면서 저도 미역을 담고 집에 들어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와서 물이 어느 정도 불었나 하고 도랑에 나와 보니까 아직도입니다. 물이 얼마 차질 않았습니다. 소리는 요란 하나 물 양을 보면 아직도 이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산을 바라보면 구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비가 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 가지고는 아직도 가뭄을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먼 산에는 지금 구름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산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산을 보시더라도 구름들이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그러나 비가 와야지 이런 물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흙탕물이지만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흙탕물이 맑게 변할 것입니다. 양이 지금보다 적어도 4배 내지 5배 정도는 물량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 충북 영동 지역은 워낙 가물어서 지금도 이 비에는 아직입니다. 비가 더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측 작업을 하고 또랑에서 미역을 감았습니다. 미역을 감고 나서 강화도 싣고 이미 입었던 옷가지들을 다 빨래를 하고, 빨래를 할 때는 바다모이를 이용해서 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구름만 많이 끼어있지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물이 약간 늘어서 약간 물이 쫄쫄쫄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늘상 제가 말씀드렸던 어도에는 이렇게 물이 찰찰찰 넘쳐 흐르면서 고기들의 활동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갱이 한 마리가 워낙 바쁜지라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이 어도 위에 자기도 살아보겠노라고 이동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여기도 올갱이가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랑 이 뭐 미물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올갱이들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아로니아바 외곽까지 전체를 깎고 물가에 나와서 미역을 감느라니 마냥 즐겁습니다. 약간 힘은 들지만 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저 멀리 보면 어떤 분은 물가에 와서 이렇게 쉬고자 차를 갖다 대고 쉬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쉬는 분도 있는 반면에 농촌 저 전력에서는
조금이라도 또 일을 하려고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과 바쁘지 않는 사람, 쉬어가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 이 물소리를 듣노라면 마냥 즐겁습니다.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이 물소리가 마냥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물소리와 잠시 모든 것을 잃고 한번 잠시 더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소리와 함께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 스트레스,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이 물소리와 같이. 오늘 미역을 감는 곳의 주변 풍경입니다. 그동안 비가 조금 와서 지금 물이 약간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늘상 찍고 했던 그런 곳의 소리가 지금 우렁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실 이곳에서 다시 촬영하면서 전반적인 그 주변 환경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은 돌아가면서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로 포도 재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진입하는 진입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도로가 있는 곳에서 찍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런 소리가 사실은 그립습니다. 힘이 들어도 시골에 있는 맛은 이런 맛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런 곳에서 찍고 하는 것은 되게 환영합니다. 특히 여기에도 얼굴이 한 놈이 돌아서 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